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이제 점점 가을빛으로 변해서 아주 좋은 날씨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변화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 참모습, 우주 진실한 그러한 모습, 이 실상을 알면 모든 것이 평화라고, 평화롭다라고 하는 그 주제로서 오늘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무상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겠죠. 불교는 이 모든 일체의 존재의 속성을 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변한다 이 말이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리만 알아도 사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삼법인 가운데서 일체 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그러한 우주에 존재하는 그러한 참모습은 뭐냐 이 말이죠. 그게 무상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육신이 생로병사한다는 것은 다 알죠? 그렇죠? 사람이 태어났다가 늙어서 그리고 병들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신이 생로병사한다는 것을 알면 편안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감기가 들면 괴롭고, 또, 뭐, 불치의 병이 걸리면 더 괴롭고, 또, 살아가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괴롭죠. 상당히 그래요. 그런데 모든 인간의 육신은 생로병사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실제 체득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상당히 괴로운 시간을,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돼요. 저도 엊그저께 누가 바닷가 좀 가자고 해서 바닷가에 가서 오랫동안 그 풍광을 보고 또 배를 타고 갔다 왔더니 그렇게 재밌고 그랬는데, 저녁이 되니까 아니 눈이 쓰리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눈이 이렇게 쓰리고 아프냐? 좋은 풍경을 보고 이렇게 왔는데, 바닷가에 가면 햇빛이 강해요, 안 강해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늙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부처님 말씀이 바로 맞구나. 바닷가에 가서 그 좋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이러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집에 들어와서 저녁에 잘 때는 눈이 스라리고 아프니까 이거 내가 잘못 갔다 바닷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요. 또 그리고 어쩔 때는 숟가락을 들고 뭐요? 숟가락을 찾아 그렇다 이 말이죠. 또 어쩔 때는 지갑을 손에 들고 지갑이 어디 있는가 그럴 때도 있어요. 참. 이렇게 우리의 육신은 변합니다. 무상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을 그냥 이 세상이 살기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해서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보니까, 아, 사람은 태어나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걸 알고서 그 슬픔을 극복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우주 참모습 실상을 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음은 생주이멸한다고 그래요. 마음은 마음이 탁 일어났다가 마음속에서 그 한 마음을 유지하다가 마음이 변하고 또 그 마음이 또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미운 사람 생겼다가 마음속에서 머물다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예?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 마음도 굉장히 빨리빨리 변해요. 특히로 여러분들 첫사랑하던 사람들하고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 있어요? 보살님들? 있는 분도 계시죠? 첫사랑할 때는 너 죽을 때까지 같이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해놓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마음도 변해요. 사랑하는 사람도 변한다, 이 말.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마음이 아주 변해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자연물도 성죽해공한다, 말이죠. 자연물도 생겼다가 머물다가 그리고 제 모습을 잃어갔다가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 금산사에 제가 출가했을 때 20살 때 감나무가 많았어요. 예? 감나무가 많았잖아요. 감나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스님이 돼서 겨울에 감을 많이 먹었어요. 예? 감을 많이 먹었어. 그래서 내가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겨울에 감을 얼립니다. 조금 은 감을 홍시를 먹으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루에 20개도 먹은 적이 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누가 감을 갖다 줘요. 감을 갖다 주면, 홍시를 갖다 주면, 그냥 버려버려. 지금 옛날 맛이 아니요. 그러죠? 하도 좋은 과일이 많이, 응? 나오기 때문에. 또 그렇고, 감을 먹으면은, 한 두세 개 먹으면은, 이제 체력이 뒷받침 안 되니까, 어떻게, 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감이 보기도 싫어. 자연물도 그래. 내 마음도 그래. 그리고 금산사의 그 많은 감나무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싹 없어졌어요. 그 마당에 많이 있었어요, 감나무. 그래서 그 감을 주렁주렁 따먹고 그냥 놔두고 그랬는데 그 감나무가 없어지니까 이제 새끼 감나무 있잖아요. 그걸 한 그루만 딱 심어놨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왜 사찰에 감나무를 중간에 심어놨냐고 그래. 뭣도 모르고. 이? 거기 한 15그루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스님들이 옛날 생각을 하면서 감나무 딱 한 그루를 그 심어놨다, 이 말. 자연분들도 모두가 다 생성됐다가 소멸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주 참 모습이에요. 우주 참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생겨났다가 멸하는 것을 보고서 감정의 기복이 없어진 거예요. 아, 태어나는 것은 없어지는구나. 그 도리를 아는 순간 그 사람은 마음은 열리게끔 돼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한 4,50년 됐죠. 여러분들 50년 이때는 여러분 서울 강남이 논밭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한강 이북에서 살았어요. 이북에서 살아야지만이 부자였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강남 사는 사람이 부자지. 변한다 이 말이에요. 변해. 그러니까 그때 강남에 땅 있던 사람들, 논밭 있던 사람들은 논밭을 팔라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헐값으로 전부 다 매각을 하고, 그때 배웠다는 사람들은 강북에 가서 슈퍼마켓 하고 있어. 동네 구멍가게야 지금.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동네 구멍가게를 하고 있대. 그런데 강남에서 무식해가지고 농사나 짓고, 응? 고추나 기르고 한 사람들은 거기 개발이 되고 땅값이 튀니까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합니다. 변해요. 이 우주도 전부 다 변해요. 여러분들 어때요? 옛날에는 소나무가 무성하게 자랐는데 요새는 소나무가 점점 죽어가고 있죠? 환경이 그러니까 변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환경이 변해? 온도가 올라가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 화석연료를 떼고 그러니까 변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지구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열대 생물들이 이제, 어? 살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혁신도시만 봐요. 전주 혁신도시. 땅값 굉장히 쌌죠? 그렇죠? 공단 맞은편에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땅들이요. 그렇죠? 지금은 평당 상가는 뭐 1200만원, 300만원 뛰었어. 그렇죠? 그런 거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건 누가 이야기했느냐? 부처님이 이야기했지만, 부처님보다도 늦게 찰스, 다인이 이야기를 했어. 진화론 있죠? 작자생존. 그러면 이것도 뭐냐? 인연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인연 따라서 모든 것은 바뀌고 변하게 돼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죠.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가장 공통조상이 호모 에렉투스라고 그럽니다.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우리 공통조상이 100만 년 전에 생겨났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네안데르탈인으로 60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까지 살았던 그러한 인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네안데르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우리 인종 중에서 엉덩이가 큰 사람들 있죠? 예? 큰 사람들 있죠? 예? 이게 네안데르탈인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많아요. 어? 그런데
이 네안데르탈인은 벌레는 그렇게 안 생겼다. 왜냐면 그냥 동물을 잡아서 그야말로 산채로 그냥 먹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것을 익혀서 먹으면 칼로리가 많아져요. 그러죠? 칼로리가 많아지면은 익혀서 먹고 그러면은 이제 뚱뚱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냥 핫도그, 햄버거, 콜라 먹고 좀 그랬는데 막 배가 그냥 태산만큼 부르고 막 그러죠. 이렇게 거인들 있죠? 거부들. 이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종이 된다는 거예요. 변종이. 그렇게 햄버거 익힌 음식을 먹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이제 네안데르탈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마뇽인이 있었어. 크로마뇽인. 그러면서 이제 네안데르탈인과 요즘 최근 학계에서 크로마뇽인이 어떻게 돼? 친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인종들이 이렇게 탄생했대. 그게 이제 우리 현생 인류 원료가 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류도 그 염색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달라져.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그야말로 퇴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사용하는 부분들은 진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인류이거나 자연물이거나 변하지 않는 것도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원리를 알면은 우리가 편하는데 왜 변하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괴롭죠. 첫사랑의 예인이 마음이 변했어요. 저놈 나쁜 놈이네. 마음이 변했네. 이러면 어때요? 괴롭죠?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그런데 아 사람은 누구나 마음은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미워요? 이뻐요? 편안하죠? 그렇죠? 첫사랑하고 예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살았으면 행복할 텐데 근데 아니 실제 이제 그 사람을 20년 후에 만났는데 거지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아 그때 변심을 그 사람이 해줘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치를 알면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치를 알면은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괴로워하고 그 순간이 그냥 죽고 싶고 원수가 생기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리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바로 뭐냐? 우리가 꿈을 깬 것하고 똑같아. 환상은 여러분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막 괴롭고 슬퍼하는데 아이 꿈을 깼어. 그랬더니 뭐예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내가 괴로웠던 그러한 감정도 전부 다 사라졌다 이 말이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괴롭고 슬프고 그야말로 많은 원수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뭐냐. 모든 것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내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걸 알면 아주 편안해요. 이걸 알면.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이 말이죠.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편안해지는데 부처님은 그 지혜를 다 알면은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는 일체는 무하다 이 말이죠. 무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방경 일본에 나타나 있어요. 눈이 만일 나라면 핍박의 괴로움을 받을 까닭이 없고 이리저리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으리라. 그러나 눈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핍박의 괴로움을 받고 이리저리 원하는 데도 할 수가 없다. 다른 감각기관, 기, 혀, 코, 몸,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눈이 나라고 해봐. 내가 나쁜 것을 봤다 이 말이죠. 그 나쁜 생각이 일어나요.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일어나야 되는데, 또 나쁜 것을 보면은, 이 눈이 나쁘다,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을 안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게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런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느끼게 된다 이 말이야. 나쁜 것을 보지 말라 눈이. 이렇게 하면은 나쁜 것을 안 봐야 되는데 나쁜 것이 보여지거든. 좋은 것만 봐라 누나. 그래야 되는데 눈이 좋은 것만 봅니까? 그러니 나라고 할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나라고 하는 순간 내가 아니요 다른 모습으로 이미 변화가 되었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나라고 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 늙어서 죽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살고 싶죠? 그래서 뭐요? 9982 이런 말도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네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본래 태어나기 전에 나라고 할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그러한 아집이 생기게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있으니까 뭐요? 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내 아들이 있고 남의 아들이 있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괴롭고 내 마음에 들면은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나라는 것이 본래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있겠어 없겠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 도리를, 기본 이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슬픔에서, 괴로움에서, 불행에서, 미움에서 바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이제 기도하고 이 세상에서 순경과 역경을 만나면서 우리는 깨달아 가는 것이지. 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보리수나마에서 이미 다 파괴버린 것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열반은 순간까지 뭐요?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동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일체는 무상하며 무아이다. 이러한 실상을 모르면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지만 이러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괴로움의 속박에서 해탈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죠. 일체는 변하는 것이에요. 일체는 그야말로 고정된 자기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불변의 나라고 하는 그 본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런 거다 이 말이지. 그러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이치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막 슬퍼하고 울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슬픔 속에서 자기 건강을 잃어버려.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참으로 예설게요. 딸이 아주 그야말로 영리하고 총명해서 이 아이들을 졸업하고 의사하고 결혼했는데 아예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삿날만 와서 그냥 스님이 염불이 끝나기까지 울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얼마나 많이 울겠어.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태어나면 인연 따라서 왔다 간다. 이것을 알면은 슬픔이 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나 먼저 죽었냐고. 나 먼저 죽었냐고. 어? 그냥. 계속 울다가 그냥 3년 만에 돌아가신 거다, 이 말이죠. 참 슬퍼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이러한 무상하고 무아인 이 우주 실상을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속박에서, 나라고 하는 속박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고통 원인이거든. 그 고통 원인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고통 원인조차도 부처님께서는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주 젊어서 괴롭고 그런 일들도 지나놓고 보면 어때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보면 추억으로 변한 것도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재밌는 추억 변하는 거 있어요. 내가 젊어서 얘들을 낳아서 아이 그 얘들이 막 말도 안 듣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러는데 뭐요? 아 그놈들이 커서 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변해 있거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흐뭇하죠. 이게 모든 것은 변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줘야 되거든. 예? 인연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들어가냐?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행복도 만들고 내가 불행도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바로 뭐라고 그래? 마음은 바로 화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실체가 없으니까, 고정된 그야말로 자기 본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좋은 인연을 지어가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죠. 네 번째, 경주 최보자집 300년 넘게 만석군으로 내려왔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 경주 안 가봤는데. 어? 경주 만석군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래요. 그런데 이 만석군이 응? 어떻게 그렇게 300년 넘게 만석군을 유지할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어느 노선님은 한마디 돼. 그것 때문에 만석군처럼 계속 매태대로 300년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스님께서 한 말씀이 있어요. 재물은 분녀와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서 견딜 수 없고
골고루 사방에 흩어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채벌은 한 곳에 쌓아놓으면 악취가 난다 이 말이죠. 응? 그래서 뭐요? 견딜 수 없고 그것을 골고루 사방에 뿌려서 나눠주면 뭐요? 거름이 되는 법이다.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들 뭐 때문에 돈 벌어? 자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 벌잖아. 그래 안 그래요? 교육시킨다 써야 될 거 아니요? 안 써. 그냥 창고에 쟁여 있어. 그러면 자식들 교육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면 어떻게 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예요.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이 교육 받은 만큼 변화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불교회관에 일요일날마다 나와요? 여러분의 영적인 지혜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삶을 그야말로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가뭄이 든 그 어떤 조선시대 때 가뭄이 든 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뭄이 들어도 여러분들 예? 좋은 땅은 어떻게 돼요? 곡식이 잘 자라죠? 그러죠? 그 땅이 제일 비싼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그걸 옥토라고 이야기하잖아. 옥토. 기름진 땅이다. 홍수에도 뭐예요? 물이 잘 빠져. 알았어요? 그 땅이 옥토요. 가뭄과 홍수에 견딜 수 있는 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논밭이 다른 논들보다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겠죠?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뭄에 다른 그 논밭은 전부 다 그야말로 뭐요? 작물이 안 되어 있어. 흉작이요. 그러니까 노스님이 그 땅을 판 거예요. 그 땅을 팔았어. 그 옥토를 팔아가지고 저 황무지를 사가지고 샀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찰에 있는 중들이 저 중이 미쳤다고 전부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주지스님이 미쳤다고 말이에요. 좋은 땅 팔아서 농작물이 안 되는 그 황무지를 샀다고.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말이요 그 황무지를 사서 남은 돈으로 뭘 했겠어? 그 황무지를 개간을 한 거예요. 돌을 주워내고 나뭇가지를 그냥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농작물이 안 됐는데 돌을 얻어가지고 끼니를 이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은 황무지를 또 개간을 해가지고 큰 그래야 좋은 밭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래요. 야 중들아 얘 하나만 보고 둘은 못 보냐? 에? 둘은 못 보냐?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스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수, 세수, 네수, 다섯수까지 봅니다. 알았어요? 우리 조실 스님은 9수까지 보시는 분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금산사에서 내가 있지만은 저는 그냥 푼돈이나 벌고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우리 큰 스님은 가만히 있으면 누가 2억 갖다 드리고 1억 5천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학교 지으라고. 알았어요? 학교 지어주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야 우리 스님은 그냥 참 좋은 일 하고 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갖다 바치고 참. 나는 신도들한테 가서 혁신도시 시주어라고 해봐야 그냥 10만원, 100만원.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말도 않고 이제 지내기로 했어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는 재물을 그렇게 쌓아둬서는 안 된다. 그러한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좋은 곳에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연못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썩어버려. 그렇다 이 말이죠. 연못의 물은 모든 동물들이 와서 먹고 사람도 먹고 또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을 알지만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인연 따라서 변하니까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하고 좋게 해주면은 뭐냐, 좋은 방면으로 발전한다 이 말이죠. 세상은 정말로 무상합니다. 우리 금강산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새 어느새 천안한 사태가 일어나고 목함 지뢰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어느새 또 이상가족 만난다고. 이거 변화 무상하대. 무상합니다. 무상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연 따라서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그 인연에 따라서 우리가 그야말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속박과 해탈, 그야말로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탈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상하고 무아인 세계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